SK하이닉스가 차세대 장비 확보를 위해 5조 원 가까운 대규모 투자에 나섭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 핵심인 반도체 투자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원 역량을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세욱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 동안 극자회선 EUV 장비 확보에 4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양산의 핵심인 초미세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장기 EUV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장비 벤더와 긴밀히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올해 CS와 매스컬이 예정된 1A 나노미터에 첫 적용될 예정이고요. 본격적으로는 1B 나노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AI와 5G, 자율주행 고도화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EUV 장비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EUV 장비 생산은 네덜란드 장비 업체가 독점 생산하고 연간 제작 대수도 제한적입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에서 대만 TSMC를 쫓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직접 네덜란드를 찾아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이 앞다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와 3단계획 승인 등 제 절차를 3월 중에 마무리하고 횟 건설에 맞춰서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또 6,500억 원이 넘는 펀드를 조성해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생태계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